목소리로만 대화하는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들도 사용한다고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들어 그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이런 틈을 타 카카오와 트위터 등이 연이어 음성 SNS를 출시하고 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는 합니다. 보도에 박미라 기자입니다. 최근 카카오가 출시한 소셜미디어 음입니다. 목소리로 대화가 가능한 음은 가입 제한이 없고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한 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한국판 클럽하우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 외에도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목소리로 소통이 가능한 SNS를 잇따라 출시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음성을 기반으로 한 SNS 출시에 적극적인 이유는 코로나19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음성 SNS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해 정서적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클럽하우스로 시작된 음성 SNS의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클럽하우스의 경우 지난 2월 960만 건에 달하던 글로벌 다운로드 수가 2개월 뒤인 4월엔 92만 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클럽하우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기존에 없었던 거니까 새로움의 그 재미로 좀 자주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딱히 활용하진 않아요. 유용한 콘텐츠나 지속 가능한 이야기하는 방이 아니면 다 사라지는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것들도 호기심에 들어가 보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기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바로 삭제하는 편이에요. 이처럼 클럽하우스 인기가 시들해진 틈을 타 후발주자들이 잇따라 음성 SNS를 출시하고는 있지만 실속 없는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는 서비스에 대한 강점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회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했겠죠. 실질적으로 시장에 들어와 보니까 거품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 문자 중심의 소셜 플랫폼이 정착된 지금 상황에서 음성 SNS가 국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